레몬리서치의 김윤수 대표, 아무래도 오늘장은 마쳤으니까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을 좀 더 집중해 주신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소와 달리 한 두 가지 종목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네. 좀 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장 먼저는 지금 감성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갬성이라고 그러죠. 갬성. 네.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거님 캠핑 좋아하십니까? 캠핑은 좋아하는데요. 못 네. 가봤네요. 네. 아, 좋아하는데 못 가셨다고요? 남들 가는 것만 지금 맨날 네, 네, 부러워만 하고 있죠. 챙기십시오. 네, 네. 챙길 때 필요한 회사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보통 알기로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나 뭐 충전기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속회사가 데브그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브랜드로 캠핑족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그리고 또 고가 브랜드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이어져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상당히 요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노스페이스나 뭐 K2 이런 거를 따라잡을 정도로 최근에 매출 흐름들 양호하다라는 쪽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들 양호한 모습들이고요. 게다가 또 버추얼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의 핫한 부분 모두 다 갖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런 쪽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 쪽에서 내년은 실적 확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한 3,000원대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속도는 약간 좀 늦춰질 수는 있어도 아마 기대감은 계속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갈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리드코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오늘 최근에 부각을 좀 받다가 오늘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다시 가격 메리트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업체 쪽에서 우수대부업체는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대 마진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되면 호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영업이 600억이 나왔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약 한 2,500억, 2,6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실적 대비 저평가는 뚜렷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부터 고배당 정책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이 800원 정도 되는데 이제 반기 말 또 기말 이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800원대에 대한 배당을 생각하게 되면 거의 7.5%대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죠. 그런 쪽에서 고배당도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꾸준하게 또 금융주 안쪽에서 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소외된 종목 쪽에서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좀 긴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다음 목표가는 그래도 한 지난 저항대가 있는 12,500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노스페이스 K2를 따라잡을 감성 가득한 감성 코퍼레이션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긴 호흡으로 가자 리드코프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 내일 또 매수할 만한 종목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이 좀 강했었던 원자력 관련된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한일화학에서 최근에 친환경 산업용 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다시 한번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전에 10억 유로 정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이 EU의 집행위원회 쪽으로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그 리스트에 원자력을 좀 포함해달라는 그런 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원자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한울 원전 같은 경우도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100만 인 서명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심을 좋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의 유체 흐름을 제어하는 전동 액추에이터를 현재 제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그 원자력 관련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관련주로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어제 원자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에너토크가 30%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됐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냐면은 원자력 관련주 어떤 대장주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두산중공을 더 좋게 보고 있지만 또 대장주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7%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아마 당분간 최근에 종목들이 쏠림 현상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주도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잡았습니다. 12,000원 잡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9,550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 호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동차 업종이 지금 현재 코스피장에서 10월 7일 이후에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는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에 좀 관련된 뭐 종목들 준비를 했는데. 평화산업. 네, 평화산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지금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전체 완성차 대비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25.2%까지 올라왔습니다. 8월 달에 처음으로 20%가 돌파되고 되고 난 이후에 이제 4대 중에 한 대가 친환경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환경차 비중은 줄어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 부품업체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저는 평화산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대차의 연료전지 스택 그리고 가스켓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에 현재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뭐 2세대, 3세대 수소차가 나오게 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현대차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수소 정책을 계속 꾸준히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어떤 기대감, 지원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5일선 추세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5일선 이격이 마무리가 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가격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7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55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자 시초가 공략할 4가지 종목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윤혜 캐스터 수고하셨어요.